당시 군산서 수사팀장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인이 맞다. 그래서 가들 둘이고 같이 가가지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범인이 맞다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심적인 부담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익성이 커져서 우리 동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굉장히 이거 진짜 갈등 엄청 심한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 경찰이 경찰을 공격에 빠뜨렸다. 누워서 침 뱉었다. 그런 비난이 쏟아질 걸 감수할 각오를 하고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군산서 수사팀이 김 씨를 진범으로 확신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가 찾아간 친구 임모 씨의 진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붙잡혔던 김 씨가 진짜 범인인지 아니면 제3의 범인이 따로 있는 건지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최 씨의 억울함은 재심을 통해 풀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연을 취재했던 이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 네, 이 사건을 처음에 어떻게 취재하게 된 건가요? 네, 11년 전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할 때 이 사건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범인이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는 동안 진범이 나타났다 하는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사건 자체는 미스터리했지만 금방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건인데 제가 나중에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동안 이 최 씨가 10년형을 살고 이제 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설득을 해서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네,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이 사건에 특히 더 관심을 쏟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최 씨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교도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범이 나타났으니 넌 곧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최 씨는 이후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았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설득할 때도 제가 힘들게 설득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제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장기간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 기자는 최 씨가 진범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저를 함께 도와주었던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만 봐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 판사, 그리고 국선 변호인, 경찰까지 이 네 단계 중에 한 단계에서만이라도 좀 더 관심 있게 이 사건을 꼼꼼히 봤다면 최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재심 청구를 이미 한 상태고요. 영화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그다음에 영화 감독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4월 달에 재심 청구했고요. 지금 한 1년 3개월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경찰관들의 행위에 불법 체포 감금이 있었고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압수조사나 이런 객관적인 공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심 개시 결정을 하는 데만도 어떤 경우에 빨리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 굉장히 느려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